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트로트 가수 박군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가수 박군씨가 해병대 수색대 출신의 오종혁씨와 함께 라디오스타 출연 소식을 알리면서 오종혁씨가 박군씨의 강철부대 방송 당시에 대해 특전사팀이 불쌍하다며 폭로를 전해 은근한 견제를 하며 대폭소를 선사한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 21일 밤 10시 20분에 방송될 예정인 MBC 라디오스타는 특전사 박군씨와 해병대 수색대 오종혁씨가 출연 소식을 알리며 강철 사나이 특집으로 꾸며지는데요. 이들은 서로의 이야기에 은근히 견제를 하면서 과열되는 군부심 토크 열전을 펼쳐 시청자들에게 대폭소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오종혁씨는 한 행사에서 박군을 만났다, 당시 특전사 대표였다 라고 회상했고, 박군씨는 오종혁이 전술적인 지식이 엄청났다며 9년 전 첫 만남 당시를 떠올려 궁금증을 유발했는데요. 한편 강철부대에서 각각 해병대 수색대 팀장, 특전사 팀장으로 활약한 오종혁씨와 박군씨는 9년 전 군대에서 만난 이후 강철부대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오종혁씨는 강철부대에서 박군씨와 제외한 뒤 FM 그 자체인 박군씨의 모습에 놀랐던 사연을 들려준다고 전했는데요. 더구나 그는 특전사팀 대원들이 불쌍했다라며 강철부대의 촬영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줘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 예정입니다. 박군씨의 FM 면모는 이미 팬들로부터 정평이 나있으며 성실한 박군씨의 특징을 알려주는 부분이죠. 그런가 하면 박군씨는 같이 출연한 특공대 출신인 이준혁씨와 젓가락 던지기로 승부를 벌이기도 하는데요. 수많은 훈련 속에서 특공대 생활을 보냈다며 군부심을 보이던 이준혁씨는 15년 특전사 복무의 경력을 가진 박군씨와 젓가락 던지기 대결로 맞붙습니다. 이준혁씨와 박군씨는 멀찌감치 떨어진 수박을 향해 젓가락을 겨누며 진지하게 맞대결에 임했다는 후문인데요. 과연 누가 승리하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저게 가능한 건가요? 저는 일단 맞추는 것부터가 문제일 것 같네요. 과연 젓가락 던지기 대결의 승자는 누구일지 맞대결의 결과는 바로 오늘 21일 오후 10시 20분에 방송되는 라디오스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박군씨가 하재숙씨의 운전 실력에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오는 21일 오후 방송되는 KBS2 예능 프로그램 랜선 장터에서는 박군씨와 배우 하재숙씨가 꽃새우 판매를 위해 강원도 고성에 방문하여 시청자들의 눈과 입을 모두 만족시킬 예능인데요. 고성 댁 하재숙씨는 박군씨와 정호영씨를 위해 고성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숲 투어를 선보이게 되는데, 이어 능숙한 손놀림으로 배의 핸들을 조작하며 보트를 운전했는데요. 이에 박군씨는 승차감이 장난 없다 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는 후문입니다. 이어진 박군씨의 꽃새우 먹방은 패널들의 탄식을 자아냈는데요. 여기서 박군씨는 어릴 적 중식당 아르바이트 시절 사장님 어깨 너머로 배운 요리 실력을 아낌없이 드러내 자랑했습니다. 그는 6년간 아르바이트를 했던 중식당 사장님께 직접 전화 통화를 하여 비법까지 전수를 받으며 꽃새우 짬뽕을 완성하여 현직 요리사인 정호영씨의 음식점을 차려도 될 것 같다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절로 침이 뚝뚝 떨어지는 맛있는 음식과 고성 바다 뷰는 시청자들의 시선을 강탈한다고 전하며 본 방송에 대한 기대감 또한 높아지고 있는데요. 박군씨가 출연하여 팬들의 침샘을 자극시킬 랜선 장터는 바로 오늘 21일 오후 9시 30분에 KBS2TV에서 방송될 예정이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박군씨가 홈쇼핑 출연 경험을 공개하며 금지어에 대해 공개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지난 19일 방송된 MBN 개미랑 노는 배짱이에서는 21년차 쇼호스트 동지현씨가 개미로 등장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동지현씨는 홈쇼핑 멘트를 사전에 확인하면서 주의사항을 파악했는데요. 이에 박군씨는 홈쇼핑 비슷한 프로그램에 나가봤는데 가장 많이 하는 말을 하면 안 되더라 라며 당황했던 경험을 털어놨습니다. 박군씨는 대박, 어디에 좋아요, 효능 좋아요 같은 말들을 조심해야 하고 이 제품 탁월합니다, 월등합니다 같은 표현을 써야 한다라며 군대에서 쓰는 용어 같다 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동지현씨는 최고라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이 최고라는 증거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트로트 가수 박군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박군씨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